제가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지금 최대한 열심히 해보고 있는데 지금 잠깐만요. 어, 왔다. 눌렀어요. 초대 눌렀는데 나? 됐다 누나. 됐지. 어서 오세요. 오늘의 게스트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근데 있잖아요. 네. 이거. 네. 이거. 네네. 막 예쁘게 해주는 거 있다고 그랬는데. 아, 필터요? 네. 네. 저 이거 할 줄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한번 이렇게 찾아보도록. 제가 찾은 필터 보여드릴게요. 아! 어우, 차은재 선생님, 오늘의 게스트 차은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아야, 하트 뿅뿅이네요. 네, 하트 뿅뿅. 차은재 선생님, 미모 무슨 일이죠? 집에 있는데. 아, 제가 지금 밖인데요. 연습하다가. 나도 그거 필터 할래. 이게 지금. 나도 해줘. 이게 그 가지고 있는 필터가 다른 건 것 같아요. 나도 해줘. 아, 이게 가지고 있는. 안녕하세요. 어, 그.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찬조 선생님. 네, 돌담 권역 외상센터 CS 차은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멋있네요. 오늘 본방사수. 우와. 본방가. 어, 나 또 그거 할래. 아, 뭐죠? 나도 그거 할래. 아, 이게 가지고 있는 필터가 다른가 봐. 어, 나도 할래. 아! 이게 이걸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 차은재 선생님. 저도 그거 하고 싶어요. 저도 하고 싶어요. 아, 죄송합니다. 저만 너무 재밌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행복하게 하지 마세요, 진짜. 근데, 예, 아, 이게 나만 되는 것 같아요. 나도 나만 하고 싶어. 전달할 수 있는. 우와, 나도 할래. 난 없어. 은탁쌤, 네. 본방사수 안 하실 거예요? 어디예요, 지금? 준비 안 하고. 저 지금 오랜만에 춤 좀 추고 있었어요. 본방사수 직전에 지금 PP 올라갑니다. PP 올라가요 지금. 아니 그래가지고 오늘 본방사수 하실 거죠, 차은재 선생님 집이시니까. 네, 할 거잖아요. 아, 맞아요. 저희가 촬영이 이제 끝났잖아요. 네. 너무 슬퍼요. 솔직히 실감이 안 나서 무섭습니다. 아. 사실 아직 좀 저도 실감이 좀 안 나기는 하는데 정말 멍한 상태예요. 그래서 별로 끝났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상태? 맞아요. 저도 사실 그런데요. 근데 왜 끝났다고 얘기하세요? 저는 끝났다고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아니 오늘 춤을 이제 이렇게 추다가 갑자기 문득 제가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쐬고 있는데 내일 촬영을 안 하네요. 그게 뭔가 되게 좀... 저 촬영한 적 없어요. 저 그냥 병원 근무만 했지. 이게 뭐 별로 촬영은 모르겠고요. 아, 내일 출근이 내일 우리 병원 쉬는 날인가요? 네, 오늘 금요일인데 어떡하죠? 오늘 금요일도 오픈해? 기분 되게 이상하네. 이게 무슨 일이죠? 오늘 환자 많을 텐데 오늘 환자 없나? 아, 죄송해요. 버티세요. 당장. 아, 진짜 죄송합니다. 매우 경솔했어요.
오늘 무슨 일이 펼쳐지겠어. 능턱선 때문에 죄송합니다. 오늘 큰일 났다 진짜. 말 실수를 큰일 해 펼쳐진다 이제 진짜. 버렸다. 나도 하고 싶어. 있습니다. 그거가 나도 할래. 나도 해줄래. 해줘. 이거 어떻게 콩밖에 하지 말아 진짜. 니 하지 말아. 마콩 먹기 마 나 진짜 한다. 여러분, 나 콩받죠? 엄마 아버지 어떡하지? 죄송합니다. 자, 저희 그 괜찮아요. 많은 그 댓글을 써주시고 계세요. 오늘 스포를 해달라고 하시네요. 오늘 스포는 큰일이 납니다. 그렇죠. 자,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가서. 저 목이 안 좋아요. 왜요? 많이 나아지곤 있는데, 그쵸? 지금 저 질문 보고 있어요. 목이 안 좋다고요? 아직 질문. 목이 안 좋냐고 물어봐 주셔서. 네. 차한준 선생님 목안 좋으시냐고? 제가 제작별 때 목이 아팠잖아요. 목소리를 냈어야 돼가지고 열심히 목소리를 냈더니 그때 목에 성대에 멍도 들고 결절도 생겼대요. 근데 계속 대사를 하고 해야 돼가지고 그잘안 나왔어요. 근데 나왔다 안 나왔다 해요. 그리고 많이 그러니까 성대, 나아졌죠? 그래서 맞아. 그런데도 노래를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은 발성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목이 안 쉬려고. 그래서 은탁쌤은 왜춤 연습을 하시죠? 말 못해요. 저도 꽤나 열심히 연습을 하고 할 거거든요. 해야 되거든요. 큰팀 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아시다시피. 제가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팬미팅을 합니다. 우와. 그래서 무엇을 원하실지 엄청 고민하면서 이번엔 좀 제대로 보여드리려고 엄청 엄청 기다리고 있고요. 진짜 엄청 엄청 재밌는 무대 만들 거예요. 진짜 근데 차은주 선생님, 그 이성경 씨는 워낙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춤도 어제 보여드렸죠. 뭐 나올 거 하나, 그죠? 할거 보여드렸죠. 정말 좋은 선곡이라고 생각되고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네, 오프닝곡 너무 좋은 것 같고 춤도 너무 잘 추시고 재능이 워낙 다재다능하시기 때문에 너무 긴 팬미팅이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싶어요. 콩받네. 유연자 그래가지고 아까 필터 썼잖아. 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춤을 뭘 배웠냐면요, 지금 오늘만 세 개를 배웠거든요 제가. 보여주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깨 보여주세요. 어깨 펌핑. 많이 줄었는데? 맞아요. 사실 이제 없어요. 그래요? 왜 그래요? 제가 요즘 유산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안 돼요. 이제 혼자 줄었다. 아름이 뭐하니? 은탁쌤 사라질 동안? 아름쌤 이거 안 보고 있겠지? 아름이 뭐해 정말? 아름쌤이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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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어떡해 가시네 가시야 어머 어떡해 까시 우리 돌담 식구들 1g도 사라지면 안 돼요 까시요. 네 아씨, 가시 형 가시 아씨, 전주 본방 선수 어떻게 같이 하실래? 그랬잖아요 아이스크림 시켜 먹고도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본방 사수들.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본방 선수. 하기로 했잖아요. 아오, 얼마 제가. 만에 집에 있는 TV에서
본방사수를 하는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낭만닥터 김사부라고요. 이번에 시즌3가 나오는데요. 특히 오늘 SBS에서 10시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수술 일정이 있어가지고 본방사수를 못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드라마여서 본방사수를 꼭 해야 하는데. 근데 오늘 진짜 오랜만에 본방사수 할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통닭 시켜 먹고 아이스크림이랑 해가지고 먹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켜 먹고 본방사수 할 거예요. 맛있겠다. 뒤에 드디어. 뜨트야? 누구세요? 누구세요? 일로 와. 일로 와. 뜨뜨가 손주잖아요. 그쵸? 손주는 고양이잖아요. 네. 우리 뚜뚜는 손을 줘요. 손 하면은 손을 주는 고양이에요, 우리 뚜뚜는. 지금 우리 뚜뚜가 난리가 났어요, 지금. 들어오세요, 뚜뚜씨. 들어오세요. 꾸꾸까까, 꾸꾸까까. 귀여운 고양이들. 고양이들아. 뒤에서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죠? 고양이들하고 놀아주는 팁. 콩밖에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놀아주고 되게 콩박해야 이렇게 양펀치를 계속해요. 역시 확실한 집사시네요. 역시 프로 집사 네, 이렇게 보지 선생님. 않고서도 놀아줄 수 있죠. 보이세요? 그럼 제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고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로. 하대. 진심으로. 그럼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또 자기 혼자 하네. 어디 갔지?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네. 자, 세데이션 좀 부탁드릴게요. 세데이션 하실게요. 세데이션. 박은탁 세데이션, 세데이션, 세데이션. 네, 세데이션, 네, 세데이션. 오늘 밤 10시 본방사수 콘서트 끝! 뵙겠습니다. 안녕. 바쁜데, 너무. 오늘 게스트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